네, 개편 이후에 새롭게 선보이는 이 코너 아주 재미있고 또 건강하게 우리 정신 건강과 마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수 없잖아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정신 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선생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모습을 딱 보니까 정말 쓰담쓰담 해주면 네, 그죠? 이렇게 너무 저절로 이야기가 네. 뭐 나올 만한 그런 목소리인 것 같은데 약간 마이크 좀 떼서 네. 목소리가 너무 커지셨어요. 너무 멋지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 처음부터 죄송하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에요. 네. 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궁금하네요. 네. 상황이 상황이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코로나 이야기를 조금 첫 시간이라 무거운 느낌이 들지만 한번 네.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거워도 빨리 해서 보내버려요. 그래요. 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네. 정말 굉장히 뭐 이야기가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어떤 그러니까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그 코로나 블루라고 네. 네. 블루가 원래 우울할 때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우울함을 겪지 않습니까? 기존의 우울증과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약간 경도의 우울증 같은 느낌의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울함을 나타내는 블루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코로나 블루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좀 네. 설명을 좀 내주시면 네, 뭐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본인도요? 정말요? 아니, 두 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있다가 그냥 보내버렸어요. 아, 이 건강하신 거예요. 네, 확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일상이 완전 네. 바뀌어버리니까 네. 기존의 그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의 상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우울하고 불안하고 뭔가 미지의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들이 있는 네.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우울증과는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울증은 네.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야 된다면 네, 네, 네. 이거는 우리가 좀 스쳐 지나갈 만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우울증으로 가면 안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예방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우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울감을 동반한다거나 뭐 슬프거나 괜히 왠지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들고 아, 뭐 이런 네. 거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요. 방송하면서? 달리는 라디오 하면서? 아니, 집에 가면 그래요. 아, 집에 가면? 아, 그렇지. 그거는 네네.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이렇게 병에 지금 내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하시고 그런 분도 계신데 네네네. 감염병이잖아요. 이게 네네. 전염병이니까 많이들 네.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특별히 감염병에 대해서 무서워하게 되는 그런 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제 아무래도 이게 처음 경험하는 감염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뭔가 알 수도 없고 내가 걸렸는지도 잘 모르겠고 걸릴 것 같고 네. 이게 생명과 직결될 것도 같고 언제 이게 문제가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한 약간 무지함 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사람을 되게 흔들죠. 우리가 명확한 거는 좀 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국을 살아가는 이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오히려 조금 이제 이상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이제 두려움에 잡히고 분노에 잡히는 이제 상황이 코로나 블루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정리를 해보면 한 번도 안 가본 길 잘 모르겠다. 이게 우리를 흔들죠. 그다음에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나라에서 우리 보고 격리해라 그런다. 뭔가 무력해요. 내힘을 할 수 없는 느낌들이 많고 이제 큰 재정 손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재정뿐만 아니라 일상을 상실해 버린 상실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외부랑 이 단절된 상태에서 뉴스만 접하다 보니까 오는 피해의식이 또 생겨요. 뭔가 내가 피해 입을 것 같고 네. 뭔가 위험할 것 같고 세상은 다 나쁜 놈 같고 의심이 또 많아지는 상황도 마음이 흔들리면서 오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 이 격리가 계속 길어질수록 우리가 살찐자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네. 확진자. 네. 살이 찌고 건강이 안 좋고 면역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울해지는 그리고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보면 비난들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 서로가 화내고 비난 그럴만한 상황이에요. 거죠. 뭔가 누구의 탓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원래 같으면 잘 몰랐던 마음들이 부정적인 게 막 올라오는 시국이 되니까 네. 자꾸 상처 주고 요즘 그 부부가 싸움도 더 한다 그러죠. 그렇다고 일본에서도 이혼을 코로나 이혼이란 말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힘든 상황을 이제 반영해 주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럴 때 생기는 이제 우울 이런 게 코로나 블루가 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뭐 할 것 같다. 확실치 않은 길이니까 라이클리한 거지 쉽게 네. 말하자면 네. 네. 뭐일 것 같기도 하고 저 갈 것 같기도 하고 확실치 않은데 네. 하여튼 뭔가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아마 사실 저도 겪었어요. 극복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네. 단일 라디오 시작하면서 극복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극복하고 있지만 이 대처 방법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있긴 있겠죠. 네. 네. 지금 뭐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참 대처를 잘했다고들 말을 하는데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이게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결국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꾸 위축이 돼요, 저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병원에도 이제 많이 오세요. 아. 이제 좀 참다가 어떻게 좀 견디시다가 이제 참을성 한계가 오고 네. 블루가 심해지니까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우리가 이게 좀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이렇게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무기력하게 끌려가면 이게 진정한 수용이 아니거든요. 네. 이 상황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하나. 그런데 네. 수용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는 좀 수용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고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면 혼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부분 마음을 좀 넓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전념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뭔가를 할 때 거기에 전념을 네. 해서 몰입을 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크게 두 가지인데 저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 예를 들면 이제 불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감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안이 사람마다 더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고 좀 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기질적으로 좀 더 불안해하는 분들은 코로나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네. 이 불안은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럴 수 있다. 불안한 게 당연하다라고 서로가 격려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면 내가 불안한 게 너무 과한 것 같고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날 것 같고 불안을 느끼면 위험하다는 신호니까 네. 내 미래가 암담할 것 같고 이렇게 확장될 수 있으니까 과도한 불안감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게 불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죠. 내 불안감을. 그러니까 위험도 수용하는 거고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늘 느끼고 오셨던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네, 네. 조금만 하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경우 자신의 부정적 감정적 습관이 이번에도 또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번에 또 불안해하는구나. 불안할 만하지만 내가 과도하게 불안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행히 주변에 덜 불안해한 분들이 계세요. 네.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예, 예. 그런 분들이 좀 나서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특히 가정에서 보면 한 분은 더 불안하고 한 분은 덜 불안하거든요. 네. 그럼 덜 불안해하는 분들이 꼭 보면 주변 사람 비난해요. 뭘 이거 가지고 뭐 불안해하느냐. 그럴 게 아니라 아닌데, 예,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같이 좀 격려할 수 있고 네. 이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기보다는 아, 불안을 좀 언어화하고 수용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을 좀 줄일 수 있는 나름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아요. 네. 뭐 내가 오늘 운동을 하겠다. 근처에 사람 없는데 나갔다 오겠다? 불안하게 여길 만한 상황들을 내가 분석해서 아 이것을 불안해하기보다는 막연히 불안하기보다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스텝을 밟아서 조금 극복해볼 것인가 이렇게 좀 구체적 계획을 세워보시면 불안이 또 접떨어질 수 있죠. 네. 결국 이거네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죠. 현실을 그렇죠. 인정하고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을 포용해라. 그렇죠. 이거 네네. 세 가지가 딱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말씀을 네.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 자리를 일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그럴까요? 네. 아니 그 밖에도 네. 또 여러 가지 조언 또 따뜻하게 네. 우리 좀 스담스담 해주실 수 있는 네. 말씀이 있으실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좀 네. 수용하는 측면이라면 네. 그러니까 전념도 좀 해야 되거든요. 뭔가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무력감이 생기고 불안감을 예방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좀 서로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나름 내가 효능감이 느낄 수 있는 일 내가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 일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딱 고치기 때문에 뭔가 다 안정스럽게 안 보여.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네. 계속 이런 뉴스라든가 뭐라든가 검색해가지고 댓글로 이게 울분을 표시하는 그런 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불안해지죠. 그런 건 집중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네. 네. 그런 것들 참고를 하되 네. 그런 것들 집중하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편향이 있어서 계속 뭔가 문제되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착각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가 오늘 뭘 현실이 그래서 중요해. 현실이 현실이 무너져 있어 보이지만 그 나름 현실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 집안에서라도 힘들지만 규칙적 운동하시고 네. 하시잖아요, 그죠? 예, 네. 적절한 수면, 뭔가 규칙성을 유지하는 활동이 되게 중요해요. 집안에만 있다 보면 현실감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소통도 좀 하시면서 네. 뭐 영양도 섭취를 잘 하시고 이게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운동도 좀 하시고 네. 이건 말고도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긍정적 감정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꽤 많습니다. 뭐 운동, 요가, 명상, 음악, 뭐 취미, 대화 그게 뭐든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서 불안하면
남 탓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가 조금만 나왔으면 이 불안을 좀 추스릴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르시겠으면 주변과 이야기하시고 의논하셔서 하나라도 해보시면요. 굉장히 내가 적극적으로 이 긍정 감정을 만들어내고 내 효능감, 유능감, 안정감 이런 것도 유지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으시니까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해지시니까 그렇죠. 뭔가 좀 해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들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결국 그거네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몰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자면 뭐 다니는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즐겁게. 이런 것도 이제 코로나19를 집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한 슬기로운 마음 생활.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기대하고요. 김민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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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